영풍 석포재련소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에 이어 비속가스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더해져 올해도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됐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영풍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장형진 고문이 사상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간 무려 8차례. 영풍 석포재련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단골 손님입니다. 올해는 영풍의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사상 처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끝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장 고문이 증인 의결 직전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고의적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이라서 힘드시다면서 예정된 출장 중에 있다고 그러고 기업의 경영권이 없는데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꼭 자기가 필요한 관계로 해당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 증인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환경부 우리 종감날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다시 허수아비 사장을 불러 세운다면 석포재련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환노 의원들은 오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일에 장 고문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별도의 국회 청문회 개최까지 거론됐습니다. 출석 불응 시에는 고발 조치 등 모든 법적 제재를 엄중히 취해 주실 것을 그리고 국감 이후라도 장형진 증인을 대상으로 한 석포재련소의 환경 파괴와 산업 재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해 산재 불승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석포재련소 첫 백혈병 산재로 인정받은 진현철 씨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진 씨는 6년 넘게 재련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뒤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고 현재도 투병 중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고세일생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그 견디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렇게 부인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전국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한 기후 대응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2의 4대 강 사업, 토목 세력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댐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부를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는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경북 두 곳이 포함된 가운데 강원 양구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작년에 물 날려가지고 한 천억, 8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 피해는 사실 복구하면 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17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수백억을 준다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반이 경북 도청과 경북 경찰청을 직접 찾아 대구 경북 신공항과 행정통합,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등 현안을 다루고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북대에서 경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